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기출 문제 5회 문제 3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제 3류 우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황리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자연발암으로 물속에 저장한다. 예, 맞습니다. 나트륨은 물보다 무거우며 석유 등의 보호액 속에 저장하여야 한다. 나트륨은 물보다 가벼워요. 비중이 0.97 정도 됩니다. 0.97 정도로서 나트륨은 물보다 가볍다는 거. 일단 이 무거운 표현이 잘못됐고요. 석유 속의 보호액 속에 저장한다. 이건 맞습니다. 예.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과 작용하면은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죠. 따라서 공기 중에 어떤 수분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데, 이때 보호액으로는 뭐 등유나 경유, 유동 파라핀, 뭐 이러한 것을 보호액으로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2번이 이제 옳지 않은 내용인데, 물보다 무겁다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답은 2번이고, 3번,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예. 금수성, 자연발화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이나칼슘, 금수성 물질입니다. 물과 반응하여 유독성의 포스핀을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31번 문제, 이 문항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옳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옳은 내용들도 반드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산화벤조일. 자, 과산화벤조일은 제5류 위험물이죠. 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과산화벤조일 100kg을 저장하려 한다. 지정 수량의 배수는 얼마인가? 지정 수량의 배수, 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이 지정 수량의 배수는 위험물 양을 그 위험물에 해당하는 지정 수량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산화벤조일이 100kg이 있고, 그럼 지정 수량이 얼마냐? 과산화벤조일, 즉 유기과산화물인데, 5류 위험물에서 유기과산화물의 지정 수량은 10kg입니다. 그래서 10kg으로 나눠줘서 답은 10배, 10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순수한 것은 무색 투명한 기름상의 액체이고, 공업용은 다망색인 위험물로, 충격 마찰에는 매우 예민하고, 겨울철에는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것. 자, 이것은 니트로 글리세린이죠.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특히 이제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우리가 이제 규조토에 흡수를 시켜서 다이너마이트 제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인데, 특히 이제 겨울철에 동결할 우려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4번. 과산화칼륨. 예, 과산화칼륨. 과산화칼륨은 이제 무기과산화물이죠. 그래서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과산화칼륨이 물 또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경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은, 자, 산화성 고체죠. 그래서 물과 또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은 산소가 방출된다는 거예요.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소가 방출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물분무 소화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고압의 전기 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해당 전기 설비와 분무 헤드 및 배관과 사이에 전기 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보유한다. 맞습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 설치 기준입니다. 스트레이너 및 일제 개방 밸브는 제어 밸브의 하류축 부근에 스트레이너 일제 개방 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맞고요. 물분무 소화 설비에 2 이상의 방사 구역을 두는 경우에는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도록 인접하는 방사 구역이 상호 중복되도록 합니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물분모 소화설비 설치 기준으로. 답은 4번인데요. 수원의 수위가 수평 회전식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의 물올림 장치는 타 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한다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은 물분모 소화설비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36번 과산화수소. 자,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죠. 산화성 액체가 됩니다. 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자, 이 과산화수소의 운반 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 자,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이 수납하는 위험물의 주의사항에서 1류 위험물, 2류, 3류, 4류, 5류 유형물의 6류 위험물 각 위험물에 따라서 그 위험물 주의사항이 다 틀리죠. 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화기주의,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화기 충격주의 외에 가연물 접촉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단 여기서 1류 위험물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인 경우에는 요거 외에 뭐가 추가가 됩니까? 물기 언금이 더 하나가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1류 위험물은. 자,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죠. 가연성 고체인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화기주의다 생각하면 돼요. 2류 위험물은 화기주의인데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건 이제 물과 접촉이 되면은 가연성 가스, 수소가 발생이 되니까 물기 언금이 하나 더 추가가 되고, 이 외에 이제 인화성 고체는 화기 언금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3류 위험물. 자, 3류 위험물은 금수성 및 자연발화성 물질이죠. 자연발화성 물질은 화기 언금에 공기 접촉 언금 두 가지를 주의사항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물기 언금이라는 주의사항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죠. 화기 언금. 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화기 언금 및 충격주의 고체도 있기 때문에 충격주의가 추가가 되고, 6류 위험물. 자, 여기서 요구한 것이 이제 과산화수소 6류 위험물이죠.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가연물 접촉주의가 된다.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인류처럼 화학이나 충격주의는 필요 없고 가연물 접촉주의만 6류 위험물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6번은 답이 4번. 자, 이 수납하는 위험물 주의사항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37번 문제. 액체 위험물을, 액체라고 했어요. 액체 위험물을 운반 용기에 수납할 때 내용적의 몇 퍼센트, 몇 프로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여야 하는가? 자, 수납률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제 위험물의 수납률은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체 위험물은 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을 하면 되고, 액체 위험물은 용기 내용적의 98% 이하로 수납을 하면 됩니다. 자, 문제가 이제 액체 위험물이기 때문에 98%가 된다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8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지정수량이 500kg인 것은? 자, 황화린, 금속분, 인화성, 고체, 유황 전부 다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2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품명에 따른 지정수량을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황화린이나 정린이나 황은 지정수량이 100kg이에요. 100kg. 황화린, 유황은, 유황이 황입니다. 100kg.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금속 종류죠. 금속은 500kg이 됩니다. 500kg. 자, 여기서 요구한 것이 500kg의 지정수량을 갖는 것을 찾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인화성 고체는 지정수량이 1000kg입니다. 1000kg. 자, 지정수량. 2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뭐 2류뿐만 아니라 1류부터 6류까지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39번. 건성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동식물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류 위험물 중에서. 제 사류 위험물 중에 동식물류가 있는데, 지정수량은 이제 만 리터인데요. 자, 동식물류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이그 요드값에 따라서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건성류라 하면은 요드값이 130 이상. 예. 반건성류라고 하는 것은 요드값이 100에서 130 미만. 예. 불건성류라는 것은 요드값이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요드값이라는 것은 이 요드값이 클수록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건성류가 가장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큰 동식물류라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건성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는데, 들기름, 건성류에 들어가죠. 동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오동기름에 들어가죠. 동류. 아마인류, 건성류에 들어가죠. 피마자유가 있는데, 피마자유는 아주까리시의 기름입니다. 이 피마자유는 불건성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성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기선 동식물류류의 종류,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의 요드값 반드시 암기하시고, 종류도 암기를 가능한 할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건성류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5류 위험물. 자, 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인데요. 자, 자기반응성 물질의 위험 등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제5류 위험물의 종류, 품명하고 지정수량과 등급.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류 위험물은, 자, 등급이 위험등급 1, 위험등급 2, 1, 2밖에 없습니다. 3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1, 2까지만 있고, 3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등급 1에는 질산 에스테르류, 유기과산화물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 1항을 보면 유기과산화물과 질산 에스테르류는 위험등급 1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맞고요. 지정수량 100kg인 지정수량 100kg짜리 여기 있습니다. 100kg인 히드록실아민과 히드록실아민염류는 위험등급 2에 속한다. 예, 맞죠? 위험등급 2에 해당이 됩니다. 지정수량 200kg, 자, 200kg짜리 있어요. 200kg에 해당하는 품명은 모두 위험등급, 모두라는 건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스 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인데, 200kg의 지정수량을 갖는 이 모든 것은 어디? 위험등급 2에 해당이 되죠? 2. 3는 없다 그랬어요? 2에 해당이 되는데, 3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예, 답은 3번이 됩니다. 지정수량 10kg, 지정수량 10kg인 품명만 위험등급 1에 해당이 된다. 예, 그죠? 질산 에스테르류, 유기과산화물류, 지정수량 10kg인데 위험등급 1,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3번이 된다. 자, 4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5류 위험물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건 질산에틸이죠. 질산에틸은 상온에서 액체이다. 예, 맞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트리니트로페놀이죠. 트리니트로페놀은 공기 중 자연분해가 잘 된다 그랬는데, 자연분해가 어렵죠. 예,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요건 뭡니까? 요거는 디니트로 토루엔입니다. 디니트로 토루엔. 디니트로 토루엔. DNT라고 합니다. DNT. 자, DNT는 다망색의 결정이다. 맞습니다. 자, 요거는 니트로 글리세린이죠.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혼산 중에 글리세린을 반응시켜 제조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예, 2번이 됩니다. 2번. 이건 이제 오류 위험물, 예, 자기 반응성 물질에 해당하는 위험물에 대한 어떤 화학식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출제를 한것 같아요. 예, 화학식, 명칭에 따른 화학식을 좀 예,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42번. 자, 다음 중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 인화성 액체라는 것은, 즉,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가연성 액체다. 이 말이에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는 것. 이건 뭐 보통 이제 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이 되는 것이고. 자기연소성 물질, 즉, 반응성 물질, 예, 제5류 위험물. 많은 산소를 함유하는 강산화제, 뭐, 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뭐, 1류 위험물도 될수 있겠네요. 산화성 고체. 자, 위험물에 대한 어떤 특성, 물성, 성질을 좀 1류부터 6류까지 예, 자세하게 좀 암기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즉, 1류는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금수성 및 자연발화성 물질, 4류는 인화성 액체,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또는 뭐 자기 연소성 물질, 6류는 산화성 액체. 자, 이것을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걸 암기를 해놔야 어떤 다른 어떤 위험물 성질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43번. 위험물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으로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 책임자가 대기하면서 이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운송 후에 운송 경로를 파악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 했는데, 자, 해설 내용을 보면요. 운송 경로를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즉, 운송 후에 할 것이 아니라 운송 전에. 운송 전, 즉, 운송 경로를 미리 파악을 하고, 관할 소방관서 또는 관련 업체에 대한 연락 체계를 갖춰놔야 한다. 운송 후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잘못된 것은. 자, 나머지 내용은 맞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 확보 상황을 확인할 것. 비상시 응급 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위험물의 운송 중 안전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지원하는 것. 운송 책임자가 대기하면서 이행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44번,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기준으로, 예, 저장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황리는 제3류 위험물, 예, 자연발화성 물질이죠. 3류 위험물이므로 물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저장한다 그랬는데, 황리는 어디다 저장해요? 황리는 물 속에 저장을 합니다. 물 속에. 예, 황리는 물 속에 저장을 한다는 거. 왜? 자연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불티나 불꽃, 뭐 고온체와의 접근, 뭐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속에 저장을 해줘야 된다. 물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1번. 덩어리 상태 유황은 위험물 용기에 수납하지 않고 옥내 저장소에 저장할 수도 있다. 옥내 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도씨입니다. 자, 온도 알아두세요. 55도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동 저장 탱크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이 유별, 품명, 최대 수량 및 적재 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자,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45번 문제. 요드산 아연.
자, 요두산 아연 또는 아이오딘산 아연, 아이오딘산 아연. 자, 요두산 아연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요두산 아연은 저건 이제 인류 위험물인데 산화성 고체입니다.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인데 이건 요두산 염류에 해당이 돼요. 요두산 염류. 자, 요두산 염류인데 자, 결정성 분말이고요. 유기물과 혼합 시 연소 위험이 있습니다. 네,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환원력이 강하다 그랬는데 이 요두산 아연은 산화력이 강하죠. 산화제잖아요.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화력이 강하다. 환원력이 아니라 산화력이 강하다. 답은 3번. 그러니까 산화성 고체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인류 위험물은 제 인류 위험물이다. 맞습니다. 답은 3번. 46번. 일몰의 에틸알코올이 완전 연소하였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몇 몰인가? 자, 일단 이것은 에틸알코올의 완전 연소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에틸알코올은 C2H5OH입니다. 자, 가연물이 연소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고 O2가 있어야 되고 이 산소하고 가연물이 연소가 되면은 즉 탄화수소하고 산소가 연소가 되면은 산소가 나오 CO2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발생이 됩니다. H2O. 그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2몰이 나온 이유는 탄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2몰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탄소가 여기 C2가 아니라 탄소 하나만 있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메탄올 같은 경우는 CH3OH잖아요. 메탄올은 탄소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1몰이 나오는 것이고 탄소가 두 개니까 이산화탄소는 2몰. 물은 3몰이 왜 나왔어요? 여기는 이 에탄올 속에는 물이 수소가 몇개 있습니까? 다섯 개에다가 하나가 있으니까 OH에 하나 수소가 있으니까 여섯 개죠. 수소가. 그리고 H2니까 수소를 여섯 개 맞추기 위해서는 2, 3은 6이잖아요. 여기 여섯 개, 여기 여섯 개가 똑같아야 됩니다. 2, 3은 6. 3몰이 된다는 거예요. 뭐 산소가 왜 3몰이 됩니까? 여기는 산소 다 계산하면은 O2에 2몰이니까 산소가 4개죠. 그죠? 여기는 H2O는 산소가 하나인데 3몰이니까 3개, 4개, 3개 합치니까 7개. 이쪽에 나온 산소는 7개가 나왔는데 그럼 7개가 반응해야 7개가 나온다는 건데 지금 메탄올 속에 산소가 하나 있죠? 7개에서 하나 빼면 6개죠? 6개 맞추면 됩니다. 2, 3은 6. 산소는 3몰이 필요한 거예요. 메탄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자, 완전 연소식 쓸수 있도록 공부를 해보시고.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에틸알코올이 1몰의 에틸알코올이 연소했을 때 이산화탄소는 몇몰 발생하느냐? 2몰이 나온다는 겁니다. 2몰. 답은 2번. 47번. 이송 취급소의 교체 밸브, 제어 밸브 등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밸브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 부지 내에 설치하라. 밸브는 그 개폐 상태를 설치 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 상자 안에 설치할 것. 자, 다 맞는 내용들인데요. 4번이 지금 틀렸는데, 밸브는 해당 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만 개폐할 수 있도록 할거 그랬는데 자 여기 보면은 교체 밸브, 제어 밸브는 당해 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하라. 누구나 와서 쉽게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수동 개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수동 개폐할 수 있도록 할것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답은 틀린 것은 4번. 자, 48번으로 갑니다. 과염소산이네요. 과염소산 하면은 제6류 위험물이고, 그러면 산화성 액체다. 예, 머릿속에서 이것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자, 과염소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죠. 예, 불연성이지만 유독성이 있습니다. 증기 비중이 3.5. 맞습니다. 산화제이므로 쉽게 산화할 수 있다. 과염소산은 산화제예요. 산화성 액체로서 산화제인데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는 거죠. 산화제라는 것은 예, 산소와
시킨다는 거죠. 즉 산화제임으로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는 거죠. 산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산화가 아니라 환원할 수 있다. 예, 답은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9번 알킬 알루미늄의 저장 및 취급 방법으로 오른 것. 자, 알킬 알루미늄 하면은 요거는 제3류 위험물이죠. 자연 예, 알킬 알루미늄은 예, 자연 원래 이제 3류 위험물은 금수성 자연 발화성 물질인데 3류 이 알킬 알루미늄은 3류 위험물로서 자연 발화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알킬 알루미늄의 저장 취급 방법으로 오른 거. 용기는 완전히 밀봉하고 메탄이나 프로판 등을 봉입한다. 알킬 알루미늄을 저장할 때는 불연성 가스를 봉입을 해줘야 돼요. 불연성 가스. 주로 이제 뭐 질소 가스. 질소를 봉입해줘야지 가연성을 봉입하면 더 위험성이 커지죠. 자, 2번. 벤젠 등의 희석제를 넣어준다. 예. 자, 이것이 맞는 내용인데. 자, 여기 읽어보면은 알킬 알루미늄은 공기 또는 물과 접촉 시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어 저장 시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희석제로 뭘 첨가합니까? 벤젠이나, 이게 벤젠이에요. 탄소 6개, 수소 6개, 벤젠이나 핵산을 사용한다. 뭐로? 희석제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옳은 것은 2번. 자, 나머지 내용은 뭐 알킬 알루미늄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인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50번 문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시켜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예,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위험물을 유출시켰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어떤 사람을 위험물을 유출시켜서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1번 문제. 고정 지붕 구조를 가진 높이 15m의 원통 종형 5개 위험물 저장 탱크 안의 탱크 상부로부터 아래로 1m 지점에 고정식 포 방출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 조건의 탱크를 신설하는 경우 최대 허가량은 얼마인가? 자, 최대 허가량을 물어봤는데요. 단 탱크의 내부 단면적은 100m3승이고 탱크 내부에는 별다른 구조물이 없으며 공간 용적 기준은 만족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을 기능사에서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기능사에 출제가 됐었는데 최대 허가량을 물어본 거예요. 즉 탱크의 최대 용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최대 용적. 탱크의 최대 용적, 즉 용적은 자, 탱크의 용적은 단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단면적은 뭐 주어졌습니다. 예, 단면적이 10제곱미터로 주어져 있는데 아, 이 단면적 단위가 메다 3승이 아니라 제곱미터입니다. 예, 제곱미터로 정정을 해주세요. 면적은 제곱미터고 부피가 메다 3승이죠. 예. 자, 단면적이 100제곱미터로 주어졌고 그럼 높이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높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번 요 지금 제가 해설을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탱크의 높이 계산은 탱크 상부 지금 현재 몇 미터죠? 15미터죠. 높이가 탱크의 높이가 15미터입니다. 그래서 15m 높이에서 아래 1m 지점에 고정식 포 방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1m를 빼야 되고 탱크의 공간 용적은 소화설비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이므로 최대 용적을 계산하려면은 0.3m를 또 다시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13.7m의 높이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단면적
100에다가 높이 13.7을 곱하면은 1370m³이 나옵니다. 답은 이제 2번인데요. 답은 2번인데 이 또 밑에 해설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0.3에서 1m라는 내용이 나온 건지를. 자,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용적으로 한다. 다만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 용적은 당해 소화 설비의 소화 약재 방출구 아래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여기 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이제 적용해서 높이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답은 1372번이 됩니다. 조금 이제 이 문제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2번. 염소산 나트륨의 저장 및 취급 시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염소산 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이고, 염소산 염류, 산화성 고체,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입니다. 자, 철제 용기의 저장은 피해야 한다.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철제 용기는 피해서 저장을 하고, 열분해 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질식에 유의한다. 자, 염소산 나트륨은 산화성 고체예요. 산화성 고체가 가열되면은 여기서 뭐가 방출됩니까? 산소가 방출이 된다는 거죠. 산소가 방출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표현이 잘못됐고 틀렸습니다. 2번, 답은 2번. 조회성이 있죠. 산화성 고체는 방습에 유의하고 용기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53번. 제4류 위험물이 5개 저장탱크에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할 때 몇 킬로파스칼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하여야 하는가? 5개 저장탱크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압력차 얼마입니까?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비중이 0.86이고 은백색의 물은 경금속으로 보라색, 포인트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제3류 위험물. 3류 위험물은 금수성 물질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라색 불꽃을 내는 요 금속은 뭐냐? 카보죠, 카보. 칼륨. 칼륨은 보라색입니다. 칼슘은 주황색이에요. 나트륨은 노랑색, 나노. 리튬은 적색, 빨강색을 띱니다. 따라서 보라색이었으니까 답은 칼륨이다. 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3류 위험물에 속하는 다망색의 고체. 자, 3류 하면은 금수성, 자연발화성이죠. 다망색 고체. 그럼 벌써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다망색 고체면은 황린이에요. 황린. 황린은 어디다 저장합니까? 물속에 저장을 한다. 왜?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여 인하수소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속에 저장하는 것, 황린입니다. 황린. 답은 1번. 이황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황화탄소 하면은 일단 제4류 위험물이고 인화성 액체인데 특수 인화물이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그리고 풀어나가면 됩니다. 비교적 무거운 무색의 고체이다. 고체예요. 이황화탄소는 사류 인화성 액체죠. 액체입니다. 액체. 인화점이 0도씨 이하이죠. 몇 도씨입니까? 마이너스 30도씨입니다. 인화점이 0도씨 이하이고 100도씨에서 발화한다. 즉 발화점이 100도씨예요. 인화점은 이황화탄소 인화점은 마이너스 30도씨, 발화점은 100도씨. 뭐 암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황화탄소의 증기는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가스예요. 독성가스 유독하다. 연소성, 폭발성이 강하면서도 독성이 있는 유독한 증기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고요.
57번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에 따른 이동 탱크 저장소에 대한 기준에서 이동 저장 탱크는 그 내부에 몇 리터 이하마다 예, 4000리터죠.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4000리터 이하마다 몇 밀리미터,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4000리터, 3.2밀리미터. 답은 3번. 자, 58번 문제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법정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이다. 예. 맞습니다.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는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예방 규정, 관계인의 예방 규정 나오면은 자, 옥내 저장소는 150배고요. 만약에 옥외 저장소라고 했을 때는 옥내가 아니라 옥외 저장소일 경우에는 150배가 아니라 100배입니다. 100배. 옥내는 150. 옥외는 100. 예, 예방 규정. 예, 맞는 내용이고. 정기 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만 리터 이상의 옥외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이다. 정기 검사 대상. 여기서 틀린 것이 있는데요. 뭐가 틀렸냐면은 옥외 탱크 저장소는 10만 리터가 아니라 몇만 리터? 100만 리터의 옥외 탱크 저장소인 경우에는 정기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10만 리터가 아니라 옥외 탱크 저장소는 100만 리터라는 거예요. 정기 검사 대상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법정의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와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될수 있다. 예, 뭐 위험물 기능사를 갖고 있지 않아도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예. 또는 뭐 소방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은 4류 위험물에 대한 위험물 취급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고요. 자, 59번 인하점이 상온 이상인 위험물. 자, 인하점이라는 것은 점화온에 의해서 불시에 의해서 물이 붙는 최저의 온도. 발화점은 틀리죠? 발화점은 스스로 점화온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의 온도고. 자, 여기서 인하점, 상온. 상온은 보통 15도씨에서 보통 20도씨를 얘기할 수 있는데, 상온 이상인 거. 자, 중류 60에서 150도씨 정도가 됩니다. 상온 15도씨에서 20도씨 이상이죠? 예, 답은 중이네요. 아세트알데히드, 이건 뭡니까? 인하점이 대단히 낮죠. 왜? 특수인하물이잖아요. 우리 그 사류 위험물 인하성 액체로서 특수인하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황화탄소도 특수인하물로서 아세트알데히드는 인하점이 마이너스 38도씨, 이황화탄소는 마이너스 30도씨라고 아까 얘기했죠. 인하점이 아세톤은 사류 위험물에서 몇 석유류? 1아가죠. 아세톤과 가솔린은 1석유류. 예, 인하점이 마이너스 18도씨입니다. 예, 인하점, 물론 뭐 중유의 인하점도 뭐 암기하면 좋지만 특히 이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이황화탄소 인하점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필기시험도 나오지만 실기시험에서도 인하점을 쓰라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인하점이 상온 이상인 것은, 15도씨 이상인 것은 중유가 된다. 답은 1번. 자, 위험물 제조소의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경보 설비 중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예, 이것은 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예,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입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뭘 설치해야 됩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답은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5회 문제를 6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